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고 증시에서도 가장 비중 큰 산업이죠. 반도체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살펴보셨던 그 주제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계시죠. 박유희 연구위원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쁜 시간에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와 통계치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지난 17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찍었거든요. 예, 뭐 그리고 또 네. 통계청 발표 보면 반도체 재고율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데 어제 또 나온 게 보니까 우리 20일까지 매달 이렇게 관세청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통계청에서 발표하기가 24.7%나 줄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이쪽 분야를 갖다 어떻게 지금 봐줘야 될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저희가 연초 이후에 이제 반도체 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네. 1월달, 2월달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1, 2월에 네.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성수기 그 중에서 네. 중국 쪽 스마트폰과 갤럭시 S10의 이제 출시가 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달에는 좀 괜찮지만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잠깐의 어떤 비수기에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지금 중국 스마트폰과 갤럭시 S10 같은 모바일 쪽 수요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 D램과 NAND 가격에 대한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네. 아무래도 그 가격이 4월 달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게 되고 예. 저희가 추정할 때는 D램 가격이 뭐 2분기에 추가로 한 20%대 그리고 NAND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물량이 좋았던 거는 가격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에서 3월달 수요가 올라오면서 수출되어 있다가 좀 좋았던 상황이고 4월달 특히나 5월까지는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좋긴 하겠지만 가격이 이제 추가 하락하면서 이 수출 데이터로 잡히는 총 매출액은 네. 아무래도 전월 대비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볼 때는 5월 중순 넘어가면서 다시 이 수출 데이터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청 발표 전년비 24.7%나 반도체 수출이 줄었다 이게 그러면은 저거는 가격은 거의 작년 대비 반토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네. 반도체 수출 저 정도 수출은 오히려 물량 측면에서는 수출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되네요. 네 물량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네. 그렇고 D램도 보면 10% 중반대 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량 그래요. 성장이. 예, 예.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중반 정도의 성장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 중에서 이제 물량 그로스, 물량의 성장은 꽤 이제 견조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네. 지금 뭐 가격이 일단 그 이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 영향들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물량 측면보다도 가격 측면에서 그렇다면 지금 요 당분간 요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D램이나 낸드 쪽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가격 하락이 좀 가파르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더 떨어진다? 예, 이번 분기, 2분기 하더라도 지금 1, 2, 3월 달이 워낙 가격이 네. 급락을 했거든요. 네. 월 단위로 거의 10% 중반씩 가격이 빠진 게 지금 D램 쪽인데 네. 4월 달에 추가적으로 한 10% 중반 정도의 가격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아무래도 가격 하락은 지속될 테지만 예. 5월 달, 6월 달, 7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월 단위 가격 하락률은 상당히 둔화될 걸로 예. 지금 보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정도 들어가면 수요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 공급 감소 효과도 산업에 영향을 끼치면서 가격 하락률이 잘하면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크게 둔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저희가 보는 D램 가격 하락률은 작년 대비 올해 네.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예, 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가격 하락이 대부분 올해 1월, 2월, 3월에 4월까지 이렇게 거의 몰려 있기 예. 때문에 안 좋은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기는 지난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 그렇다면은 또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쪽에 또 꿈이 반도체 굴기니까요. 네. 이전에도 한번 몇 번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치고 나오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기업들한테 위협이 되는가 하는 부분 네,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가격 흐름이 그러면 중국 그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타격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 쪽에서 거의 한 3년 전, 2015년도 네. 말 네. 이때부터 지금 메모리 산업을 진출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그쪽 시장을 바라볼 때는 중국 자체가 이제 DRAM 시장 진입은 뒤로 한 발 크게 물러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이 DRAM 메이커들한테 예. 장비도 수출 안 하기로 돼 있고 예, 지금 예. 만들 설계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지금 중국 쪽에서 수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DRAM은 기술 경쟁력을 떠나서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의 시장 진입에 대한 의지는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당히 투자했는데 그 설비 투자했던 거 그냥 다 놀리고 있어요, 중국이? 사실 투자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DRAM 쪽에 보면 네. 중국 쪽에서 DRAM 장비를 가져간 그 투자 금액이 예.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1조 원? 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고 네. 올해 네. 뭐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줄이는데 투자하는 총 금액이 하이닉스 혼자서만 12조 원 정도의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예. 감안하면 이제 예. 투자가 되게 다른 작은 상황이어서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큰 손해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DRAM을 더 투자한다면 그 기술 경쟁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거의 20년 가까이 뒤로 후쳐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족족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일 거여서 중국 쪽에 이 DRAM 진입 가능성은 저희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예. 그나마 하나 좀 우려하고 있는 쪽은 낸드 쪽인데 낸드죠. 낸드는 중국이 지금 YMTC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3낸드를 양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산 장비들을 작년 올해 이제 도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쪽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협이 되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말씀하셨던 낸드가 역할하기 좀 안 좋게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게 끼쳤고 그리고 중국 자체 현재 기술력을 놓고 봐도 예. 국내 업체랑 기술 경쟁력이 거의 5년 가까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중국의 이 낸드 시장 진입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과 국내 업체들과의 그 기술 격차가 대략 네. 5년 정도 벌어져 있고 올해 하반기에 중국이 낸드를 양산하긴 하겠지만 그 제품의 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낸드의 메인 시장인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서버 이쪽에는 투입이 들어가기는 진짜 힘들 것 같고요. 그 제품이 탑재가 된다면 네.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USB 카드라든지 이런 니치 마켓 쪽에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지금 기술 경쟁력이 5년 정도 뒤쳐져 있다는 얘기는 네. 국내 업체와 중국 업체와의 수익 격차가 예. 거의 뭐 두 배 이상 난다는 얘기인데 그 국내 업체 중에 하이닉스가 지금 낸드 쪽 그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거의 한 40% 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자를 봤어요? 중국 업체는 그 이상일 거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투자 속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 기술 격차 한 5년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한 5년 후에는 중국 업체들이 현재 우리 기업들 수준으로는 올 수 있다. 한 5년 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완화해서 얘기 드린 게 5년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낸드 기술은 네. 정확하게 2000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산했던 제품 기술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10년 벌어져 이상.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네. 5년 정도 얘기를 좀 드리는 것뿐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뒤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낸드의 이 그 가격도 보면은 네. 지금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낸드 가격이 거의 1년 반 동안 급락을 해서 예. 이 삼성전자조차도 2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예. 상황이 될 걸로 지금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10년이나 기술 격차가 앞서 있는 업체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그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하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고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술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이 따라올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존재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현재의 이 낸드 플레이어들이 예, 예. 기술 개발이 중단됐을 때의 얘기고요. 예.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년 몇 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기술 예.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 격차가 좁아지는 거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위협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큰 우려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는 실적 가이던스로 아예 뭐 시장 눈높이 낮춰가지고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잘 선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여러 분야에서 돈을 버는데 반도체 뭐 모바일 뭐 할 것 없이 벌고 있는데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뭐 글쎄요 외신들 보니까 아주 뭐 화면에 이번에 폴더블 폰 뭐 화면 깨지는 거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조금 뭐랄까 뭐 애플 갖다 실드 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네. 삼성에 대해서 아주 좀 비우호적인 어떤 보도라고 느끼는 집니다만 삼성으로서도 좀 뭐 좀 뼈아픈 대목이고 네. 크게 이번에 이 폴더블 폰의 그 상황이 크게 어떤 실적에 문제는 안 될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2분기 이후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내다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갤럭시 폴드 관련된 폴드, 예. 그 사업부가 삼성전자 내부에 이제 IM 사업부라고 네네. 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예. 이제 만드는 쪽인데 그쪽은 저희가 일단 스마트폰의 삼성전자 연간 판매량을 일단 보면 되는데요. 연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대략 2억 9천만 대 정도. 2억 9천만 대. 연간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S만 연간 한 4천만 대, 노트가 연간으로 한 1천만 대 수준으로 지금. 어허. 팔리고 있는데 예. 올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아놓은 게 50만 대에서 한 100만 대 정도를 잡아놓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네. 갤럭시 폴드 관련돼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보수적으로? 예, 안 좋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안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뭐 설령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저희가 보는 실적 추정치의 악영향은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이 전체적인 스마트폰이 예. 중국 내에서는 중화권 업체들 화웨이나 오포, 비보한테 이미 점유율이 많이 뺏긴 상황이고 인도 시장 내에서는 중국의 샤오미라는 업체가 작년부터 예. 인도 시장에 예. 침투돼 들어와서 예. 거기서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건한 이 북미 시장의 유럽 시장 쪽에서 갤럭시 S나 노트는 잘 판매하고 있어서 실적은 좀 좋긴 하겠지만 그 인도 시장과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좀 많이 뺏기고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이 IM 사업부는 대략 1조 원 정도 감익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조 원 정도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 IM 사업부는 1분기가 영업이 가장 좋고 2,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중에서 지금 메인은 반도체랑 OLED 부분인데 일단 OLED 쪽은 올해 상반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OLED 패널의 네. 이 판매처는 네. 그 갤럭시 S랑 이런 삼성전자 IM 사업부와 애플 쪽의 아이폰 이렇게 예. 양쪽으로 물량이 나가는데 올해 상반기는 지금 애플 쪽도 물량이 엄청 안 좋고 예. 삼성 쪽도 갤럭시 S10이 좋긴 하지만 중저가 쪽에서 물량이 빠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 중에 OLED 패널 이게 상반기에 거의 영업 적자가 분기 3천억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다시 흑자 전환되면서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 갤럭시 S10의 이제 판매 호조도 있고 노트의 신작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네. 그 애플 아이폰도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에는 다시 이익이 나오면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 반도체 사업부인데 예. 반도체는 아까 지금 얘기드렸듯이 4월달, 5월달까지는 가격 하락 영향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6월부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서버의 수요 개선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수요가 제일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서버 쪽이거든요. 예. 근데 서버 수요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들이 D램이나 낸드 물량을 안 가져간 게 벌써 한 반년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도 하고 있고 6월부터는 이미 물량이 증가하는 쪽으로도 고객들의 오더가 지금 저희가 체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이 연말까지는 급감했던 서버 수요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부분의 이 수요 개선이 확연하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가격도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4, 5월 달까지가 이제 급락세에 들어갔었고 네, 네. 하반기에는 가격이 이제 안정화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 4분기에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IM 사업부는 1분기에 피크를 찍고 계속 빠지긴 하겠지만 네. 그거를 메이크업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고 예. 이 두 개 사업부만 보면 연간 그냥 비슷한 합쳐보면 예. 비슷한 분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2분기 감익됐다가 3, 4분기에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일 것 같고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저 삼성전자 전체 지분율에서 외국인들이 한 60% 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외국인이 그 정도 벌써 차지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 증시에서 샀던 게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럼 이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을 때 더 땡겨줄 세력은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또 더 사서 더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이미 뭐 지분율을 보나 그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보나 그럼 우리 개인들이 사줘야 되나요? 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분들이 펀드 가입 좀 많이 하셨으면 펀드가 많이 해줘야 그럼 국내 기관 투자자도 좀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시황 따라가지고 외인들의 수급도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외인들의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메모리 하락 사이클 마무리 단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몰려올 만한 수급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급 규모로 보면은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여유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반도체 그 2분기 바닥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할 때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펀드 플로우나 이런 수급적인 요건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실적이 2분기에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수급적인 것도 그렇고 향후의 전망치를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일부에서 또 다른 내용 중에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나선 3대 중점 산업 가운데 또 비메모리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비메모리를 선택했 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메모리 갖고 승부가 될까요? 이게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과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비메모리도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첫 직장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그쪽 관련된 코멘트를 가끔 종종 하는데 네.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지금 그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가 흘러가고요. 20년 가까이. 이제 좀 성과가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올해 그 정부의 이 어떤 공조도 있지만 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좀 된 것 같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이제 50조 원 정도의 마켓 사이즈라고 하면 낸드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네, 시장 규모인데 네. 그 시장을 지금 대만에 있는 TSMC가 50% 이상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시장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장비 캐펙스를 좀 집중적으로 투입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고객들을 하나둘씩 유치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략 10%가 약간 넘은 상황인데 네. 불과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 5% 정도 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파운드리가 이제 제품의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이 퀄컴이나 브로드컴 네. 이런 업체들이 제조를 맡기는 게 이제 파운드리인데 이 제조를 대부분 지금 대만 쪽에 맡기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지진도 맨날 나타나고 네. 있고 그 좀 과점이다 보니까 많이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점유율을 좀 주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가져오는 거는 올해 연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켓 사이즈가 5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거기서 20%만 가져와도 예, 그래도 근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네. 얘기합니다만 비메모리 가운데 우리 기업들 상장 기업들 중에 그쪽으로 좀 특화된 기업도 좀 있지 않나요? 국내 상장사 중에 이제 LG 쪽에 있는 실리콘웍스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아래 있는 상장사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페니스 업체로 쭉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 저가형 칩의 이 설계 전문 회사 페니스 회사들은 또 중국 내에 수천 개의 회사들이 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작은 업체들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제 가져가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소형 업체들은 이미 중국한테 많이 경쟁적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네. 좀 힘듦이 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페니스 업체들을 고객으로 가져오는 네.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국내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페닉스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전략 쪽으로 가져갈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중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 쪽 그 중저가 페닉스 고객들을 확보하는 전략 쪽으로 네. 좀 시장 전략을 좀 펼쳐나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새 5G 하는데. 네. 예. 이 5G 시대 개막. 뭐 최근 들어서 좀 잡음도 많더라고요. 네. 뭐 잘 안 터지네 어쩌네. 네. 아무래도 아직 인프라 부분에서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입니까? 5G 얘기하면 또 화웨이 얘기도 늘 나오더만은. 네.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고, 네, 보고 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쪽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5G 때문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려면,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인프라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신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쫙 깔려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개발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현재 뭐 HD의 화질인데 5G로 넘어가면서, 예, 뭐 UHD까지 화질이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스트리밍 받는 그 동영상의 용량 자체가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낸드나 D램의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가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야 되지 않을까. 3, 4년 정도 걸릴 것 같다? 5G 통신이 되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네, 단기간 내에 뭐 저희 수급에 영향을 좋게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언제 액면 분할한 그 레벨까지 올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연초에 네. 6개월 목표 주가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52,000원, 뭐 하이닉스로 85,000원에서 사실 지금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이제 리포트에서 쓰고 하는 상황인데, 네,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희 하고 있는 목표 주가 이상으로 가려면, 네, 가격이 좀 안정화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서버 쪽 수요도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그 예상하는 시점이 올해 이제 한 3분기나 4분기 이때쯤, 올해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가 지나가면 저희 예상대로 잘 들어가면 아마 목표 주가를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2부에서는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위원님하고 반도체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랄까요? 지금 막 흥분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거나 뭐 비관적인 뷰를 가질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룬 내용 조금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